작품 같은 경우는 나오는 제 가장 핫한 작품이에요. 저는 처음에 뭐 헤어스타일 보고 진미려 선생님 가셨나 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진짜 모델 부부다. 그러니까, 아니, 미술 전시회 데이트 이것도 특별하네요. 아니, 고급스럽다, 좀. 정말 이런 작품을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좀 위상이 높아지는 고품격의 어떤 그런 위치 연구 같은 그런 느낌? 한 단계 업그레이드.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. 네, 인생이 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, 그런 느낌 들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아름다우세요. 너무 멋있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어떠세요? 여기 공간 괜찮으세요? 너무 좋아요. 근데 워낙 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고 막 그러셔서 좀 여유 좀 찾으시라고 생활 속에 문화 좀 넣어드리고 싶어서 이 화랑에서 좀 만나자고 말씀드렸는데요. 좀 둘러보셨어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, 마음이 좀 평온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또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진단하는 내용은요. 교류 분석이라는 진단지를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교류 분석을 통해서, 이 결과를 통해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타인을 이해해간다라는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이에요. 오, 헌신적. 와, 이거 봐, 헌신적이 어마어마해. 둘 다 헌신적이야. 네, 두 분 다. 근데 이분은 좀 너무 두 분 다 똑같으세요. 똑같아서 오는 갈등도 보입니다. 뭔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. 네. 압박감. 서로 해줘야 된다. 이게 굉장히 높고요.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참는 거네.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. 내가 표현을 못해요. 어머.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. 혹시 두 분 다 A형이세요? 그래서 형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사람이시네. 나 100만 원 줘. 그래, 알았어. 나 100만 원 줘. 나 30은 줄 수 있어. 손은 안 봐요. 근데 손은 안 봐요. 그러니까 내 틀 딱 지키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돈 관리는 누가 한다? 아내분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약간의 현실적. 차이는 아내분이 굉장히 이성적이세요. 그래서 돈 관리 거죠? 이런 거랑 네. 네.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시고. 가정경제는 아내가? 네,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수술을 몇 번 했어요. 이제 그런 것을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. 큰 수술을 몇 번을 하고 병원에서 몇 달을 또 다시 또 감염돼가지고 또 다시 재수술해서 재수술을 네. 하고 이런 그럼 좀 더 양보를 그렇지. 하게 되죠. 네.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사람 혼자만 또 운동을 시켜줘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같이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 몸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. 일단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다 남편분이. 네.